난 무서운 게 좋아. 난 항상 겁이 많아. 놀랐지? 완전 겁쟁이네. 재미없어. 너 혼날 줄 알아? 다시는 그러지 마. 놀랐다고. 진정해. 그냥 장난감이었어. 1시간 후. 영화가 너무 길어. 다들 잠들었어. 좀 꿈 꿔, 캣. 난 다 볼게. 난 고양이가 아니야. 잘 가. 도와줘. 쉿, 진정해. 꿈이었어. 휴, 프로토타입이 꿈에 나왔어. 너무 소름 끼쳐. 정말 끔찍해. 잠깐, 바비가 어디 갔지? 그러게, 여기 종이만 남았어. 메시지인 것 같아. 뭐라고 쓰여 있어? 누군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해. 다른 애들에게 알려줘야 해. 어서 크래프티 전화 좀 받아. 난 늦는 게 정말 싫어. 오, 전화가 왔네. 어디 보자. 어, 배터리가 없잖아. 제발 좀 되라.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내가 모르면 어떡해. 이런 쓸모없는 플라스틱 같으니. 크래프티,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게 뭐야? 아, 안 돼. 으아, 크래프티가 죽었어. 아, 안 돼. 우리가 갇혔어. 크래프티가 전화를 받지 않아. 아니면 신호가 안 잡히나 봐. 이런, 문이 이상한 것 같아. 열리지가 않아. 이거 큰일 났어. 우린 끝장이라고. 이럴 거야? 알았어, 조용히 할게. 문을 열어라, 이 동물들아. 아, 바로 그 괴물이야. 도망가자. 너희는 도망칠 수 없어. 원하는 게 뭐지? 괴물이 우릴 찾아왔어. 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워. 가엾은 도구데이, 도와줘야겠어. 이거야, 이거 받아. 휴, 괴물은 어디 있지? 그리터스. 엄마. 얼른 나와라. 소름 끼쳐. 넌 내 거야. 숨어 있군. 어차피 찾을 테니까 두려워 말거라, 동물들아. 하나씩 나오거라. 아하, 어디 보자. 하나 마실래? 좋아, 고마워. 누가 콜라를 거절하겠어? 잠깐. 도그데이, 잡았다. 비어있군. 개가 몰래 빠져나갔어. 아까워. 내 당근. 뭔가 소리가 들렸어. 이런. 하하하, 다음 동물이 잡히겠군. 아니야, 아니야, 난 아니야. 아! 토끼구나. 호피의 비명을 들었어. 어디 간 걸까? 캣냅, 이것 봐. 전단지에 호피가 나왔어. 불쌍한 호피, 포기할 순 없어. 어서 도그데이, 힘내. 거의 다 됐어. 됐어. 휴, 입구를 잘 막은 것 같아. 우리 흩어지자. 넌 저기로 가. 내가 저기로 갈게.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모르겠어.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단서 같은 게 필요해. 키킨, 치킨, 피기. 이것 봐. 어쩌면 이거 아닐까? 뭐? 와, 이 그림은 없었는데.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해? 어쩌면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 뭔데? 시계를 찾아야 해. 얘들아, 나눠서 방을 뒤져보자. 바늘과 숫자를 찾아봐. 그래, 해보자고. 살이 좀 빠졌어. 안 되는데. 자, 그럼 시계는 어딨지?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뭘 찾아봐. 이 식물에서는 시계가 보이지 않아. 이봐, 치킨. 이거야. 종이로 만들었어. 이거 장난치는 거야? 누가 알아, 치킨. 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자. 여기 시계가 있어. 얘들아, 이것 봐. 찾았어. 잘했어, 부바. 자, 그 다음은? 열쇠가 있을 거야. 그걸 꺼내야 해. 잠시만 기다려줘. 자, 됐다. 때려라. 때려. 으차, 됐어. 열쇠를 확인해보자. 와, 힘 한번 세구나. 자, 열쇠가 있어.
서둘러. 자, 열어보자. 잠금이 해제되었어. 준비해. 와, 자유다. 나가자고. 왠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안녕, 키킨 치킨. 함정이었어. 잡았다. 도와줘. 안 돼. 불쌍한 치킨. 또 한 명을 잃었어. 피기, 이것 봐. 새 전단지야. 보자고. 너랑 나. 캣냅과 도그데이 뿐이야. 우리는 망했어. 안 돼. 얼른 숨어야 해. 네 말이 맞아. 포기하면 안 돼. 어디에 숨지? 그래. 아! 이거 좋은 생각인데? 딱 들어맞아. 내 색깔은 완벽히 숨을 수 있어. 고통받을 준비나 해. 다들 숨어있지? 좋아. 숨바꼭질 노린 별론데. 어쨌든 찾아주마. 어디 있는 거야? 이 옷장은 폭신한 이상한 문이네. 손잡이는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여는 거야? 맞아. 좀 바꿔야겠어. 교활한 여우들. 아, 손잡이가 있군. 안을 확인해보자. 누구 있나? 숨 쉬지 마. 숨도 쉬지 말라고. 비었군. 좋아. 계속 찾아보자. 정말 멋진 그림이군. 난 현대미술은 어렵더라. 너무 추상적이지. 이봐, 멍청한 프로토타입. 거기 누구야? 금방 잡아주겠어. 이상하군. 분명히 봤는데. 당장 간식이라도 먹어야겠어. 하루 종일 쫓아다녔다고. 배가 고파. 완벽해. 딱 필요했던 거야. 그래, 이 명품 간식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워보자고. 난 감자튀김을 좋아하지. 이 햄버거 향은 비교가 안 된다고. 맛있겠다. 암냠냠. 역시나 난 채식주의자야. 암냠냠냠. 그건 그렇고 이 식물 뒤를 보지 않았군? 아니, 내 햄버거 누가 훔쳐간 거야? 난 아니야. 도둑이군. 괜찮아, 난 아직 감자튀김이 있어. 이젠 아니지롱. 이런 도둑놈, 널 찾아서 복수할 거야. 맛있어. 뭐? 여기 있군. 이런. 또 다른 플레이어 탈락. 끔찍해. 피기, 어떡해. 안 돼. 어디에 숨지? 아, 내 자리야. 쉬, 다른 곳을 찾아봐. 알았어, 미안. 이런, 다른 곳은 어디가 좋을까? 아, 저기로 하자. 꿈 깨시지. 신성한 뼈님, 도와주세요. 어차피 도망칠 수 없어. 저리 가, 괴물아. 포기하나? 아니, 너무 힘들어서 좀 쉬자고. 좋은 생각이군. 난 하루 종일 뛰었어. 오, 정말 폭신하군. 저기, 마사지 받을래? 좋은 생각이야. 목이 너무 아파. 내 이중머리는 무겁기만 하다고. 아, 이해해. 긴장 풀고 푹 쉬어. 잠들었군. 좋아, 좋은 꿈 꿔. 조심히. 좋아. 야, 마사지는 왜 멈췄어? 도그데이가 어디 갔지? 날 속였어. 후회할 거야. 널 찾아주마. 여기 커튼 뒤에 누가 있으려나? 오! 야옹. 안녕. 야옹. 멈춰. 아니, 어디 갔어? 자, 이리 와, 고양아. 얼른 나에게 오렴. 휴, 간신히 도망쳤어. 난 죽기엔 너무 어리다고. 하, 괴물을 깨우지 않는 게 중요해. 쉿, 조용히. 잠깐. 내가 그리웠죠, 안마사님? 어디 있는 거야? 이 사물함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 여기 있어. 예비 배터리다. 전화기를 다시 켜보자. 프로토타입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도움을 요청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거라고.
훌륭한 계획이군. 해봐. 프로토타입이다. 으아! 안 돼, 안 돼. 다가오지 마. 지금은 안 보이겠지? 어디 갔을까? 여기 있었는데. 어쩌면 내가 착각한 걸까? 어디 있니, 부바? 아, 엄마. 나오렴, 물진 않을게. 노력은 해볼게. 그래, 코끼리는 쥐를 무서워하지. 쥐라고? 아, 쥐다. 도망가자. 늦었어, 코끼리 씨. 새 전단지군. 뭐? 모든 초상화에 줄이 그어져 있잖아. 모두 죽었나 봐. 나만 남았군. 너무 외로워. 와, 뭐야? 거기 누구야? 휴, 없잖아. 야옹. 누가 전화하는 거야? 남은 동물은 없는데. 여보세요? 안녕, 캣냅.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틀렸어. 결국 날 찾았어. 안 돼. 난 죽고 싶지 않아.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안전한 거야? 괴물이 사라진 것 같은데. 휴. 날 찾았나? 여기 있지. 우. 쉬거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긴 어디야? 캣냅, 우린 살아있어. 마침내 프로토타입이 널 잡았구나. 그가 파티를 열었어. 정말 놀랍지? 자, 함께 즐겨봐. 여기 괜찮은데? 이제 춤추는 건 그만. 쉴 시간이야. 이런, 모든 게 정말 멋졌어. 우리의 기적적인 구원을 축하하자. 우리를 위하여. 주스가 맛있어. 모르겠어. 맛이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우유가 상했어. 몸이 이상한데? 나도 몰라. 하지만 좋은 상태는 아니야. 이런. 하하하. 성공이야. 순진한 동물들,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하! 여기서 기다려. 곧 돌아오마. 얘들아, 두려워 마. 내가 도와줄게. 에비로부터 보호해줄게. 이제 언니로부터 너희를 숨겨야 해. 어디에 숨기지? 오, 여기야. 어우, 좋은 착지는 아니었어. 왜 우리를 그렇게 껴안는 거지? 응? 이제 모든 동물들이 새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새 집이라고? 여기 넓고 너무 좋아. 너희들이 좋아해서 정말 기뻐. 이 공간에서 손 떼. 여긴 내 거야. 보라색은 내 색깔이야. 저리 비켜, 호피. 캣냅이 전투 중이다. 내 영역에서 떨어져. 아니면 가만히 안 둬. 날 내버려둬. 휴, 초록색이다.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어. 모두 적응이 된 것 같구나. 누가 더 잘 수리하는지 보자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휴, 너무 무거워. 좋아, 도전이 시작됐다. 동물들은 어리둥절해요. 스크래처, 실, 그렇군. 당근, 채소, 귀. 확인. 알았어. 꿀, 벌들, 식은 죽 먹기지. 계집, 뼈. 내가 1등을 해주마. 색깔 도전. 동물들이 시작합니다. 좋아, 작업을 시작하자고. 헤헤. 여기 망원경이 있지롱. 뭐 하는 거지? 우선 쓰레기를 치워야 해. 아, 미끄러워. 서툴은 토끼군. 도그데이는 뭐 할까? 중요한 것은 튼튼한 집을 짓는 거야. 자재가 불량하군. 완전 패배자군. 바비는 어떨까? 꿀 한 통이다. 내보내줘. 누가 좀 도와줘. 나 다쳤어. 뭐, 경쟁 상대는 없군. 혼자 하는 게 훨씬 낫지. 판자다. 딱 내게 필요했던 거야. 손대. 내 거야. 이 판자는 내 거라고. 얘들아, 겨우 나무 조각 때문에 싸우는 거야? 번개로 빨리 해결해 줄게. 됐어. 자, 각각의 판자가 됐어. 됐지? 어우. 보통은 늘 잘 착지한다고. 아, 이런 일이. 안녕, 바비. 받아. 고마워. 이거 좋은데? 의자로 바꿀게. 난 공예 전문가라고. 한 발로도 가위를 다룰 수 있어. 짜잔, 끝났어. 자, 어때? 응? 와, 정말 멋진 휴식용 의자네.
야, 호피, 여긴 내 거야. 여기서 나가. 구해줘. 야생곰이 공격한다. 난 야생곰이 아니야. 그냥 인형곰일 뿐이라고. 너무 편한데? 뭐? 조명도 설치해야 해. 너무 어두워서 눈이 빠지겠어. 좋아, 내 부적 태양이다. 여기 벽에 붙여놓자. 어떻게 변할까? 짠! 안 되잖아. 실망스러워. 마지막 작업이다. 됐다. 도그데이. 어? 뭐? 이거 넣어줄게. 우와, 엄청 크네. 딱 맞잖아. 빨리 켜야겠어. 도와줄게. 약간 왼쪽으로. 여기? 아니, 좀 더 왼쪽으로. 알았어. 여기? 좀 더 낮추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야, 넌 꿀이나 먹어. 내가 알아서 할게. 바로 이렇게. 됐어. 그런데 뭔가 빠졌어. 아, 이제 완전 밝아졌어. 이런. 아, 야행성 동물에겐 너무 밝아. 야호! 바비와 도그데이가 구석구석 멋지게 꾸미고 있어. 난 어쩌지? 아, 그래. 식물을 심어보자고. 신선함과 산소가 듬뿍. 좋았어. 씨앗을 뿌리고 좀 더. 한 봉지 다. 됐어. 이제 물을 줘야지. 아니, 내 눈물로는 부족해. 이런. 그럼 씨앗의 줄 물은 어디서 구하지? 이봐, 호피. 선물이 있어. 받아. 우와, 딱 필요한 거야. 고마워, 앨리스. 내 계획은 성공할 거야. 가장 아름답고 푸르고 가장 멋진 코너를 갖게 될 거라고. 어, 우와, 정말 대단해. 호피, 넌 최고야. 이 장미향 너무 좋은데? 정원에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열심히 해, 토끼야. 그동안 꽃가루 좀 훔칠게. 에헴. 와, 내 통에 가득 찼어. 아, 들켰어. 뭐 하는 거야, 바비? 난 그냥 아무것도. 그만해, 이건 내 거야. 알았어, 알았어, 갈게. 너도 꽃을 키워, 그리고 즐기는 거야. 다신 내 장미 만지지 마. 멋진 침대를 만들고 싶어. 그냥 매트리스만 깔면 끝이지. 딱딱한 바닥에선 잠을 잘 수가 없어. 옆구리가 아플 거라고. 아, 정말 편해. 베개 몇 개가 필요하겠어. 하지만 쉽게 만들 수 있어. 호피, 물조리개 잠깐 빌려줘. 도그데이, 껌 좀 쓸게. 하지만 난 양파파이를 먹었어. 곧 부드러운 베개 두 개를 갖게 될 거라고. 내 상상력은 끝이 없다고. 난 똑똑한 고양이니까. 와, 진짜 멋져. 내 계획이 성공했어. 베개가 두 개야. 잠깐, 흰색이잖아? 색이 정말 연해. 어떻게 보라색으로 만들지? 이런, 방법이 없어. 캣냅,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아. 페인트 몇 방울이면 끝이지. 와, 대단해. 앨리스, 넌 최고야. 완벽해. 여기 초승달을 붙이자. 내 부적이라고. 그리고 물을 뿌려주자. 우와, 다 자랐어. 내가 필요했던 거야. 이제 긴장을 풀고 털을 손질하자고. 오, 캣냅. 너무 귀여워.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 아, 그래. 내 코너에 하트표를 더해보자. 자, 여기 작은 하트가 있어. 하트가 많을수록 좋다고. 우후, 정말 멋져. 도그데이, 여기 어때? 하트? 지나치게 귀여워. 내 스타일은 아니야. 넌 감각이 없어. 하, 급히 집 정리를 해야 해. 이 판자로.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돼. 도그데이, 도우미를 보내줄게. 건축가 켄이야. 너의 작업을 순식간에 도와줄 거야. 여긴 어디지? 어, 안녕하세요. 정말 건축가세요? 계집 짓는 것 좀 도와주세요. 뭐가 문제인데? 발이 제 맘대로 움직이질 못해서요. 원래 설계도는 이런 집이었어요. 아, 아주 쉬워. 난 항상 도구가 있거든. 작업을 아주 빨리 끝낼 거라고. 건축가 켄이 톱과 망치를 정말 잘 다루는군요. 도그데이, 눈을 떠봐. 작업 완료.
신성한 개에 맞는 아름다운 개의 집이군요. 마치 궁전 같아요. 잘해보아 친구. 잘 있어. 당장 내 향기로 영역 표시를 해야 해. 이 집이 도그대일 거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정원에서 일하는 게 좋더라. 휴. 발이 너무 더러워. 물조리개가 한계론 부족할 것 같아. 호피 이것 봐. 조심해야 해. 저리 비켜봐. 욕조를 설치해 줄게. 와 앨리스 넌 최고야. 좋은 생각이야. 당근이 이제 막 익었어. 어떻게 수확하지? 아 꼼짝도 안 해. 캣넵 우리 도움이 필요해. 아니 또 뭐야. 알겠어 알았다고. 늘 캣넵 없이는 안 되는군.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 서둘러. 준비됐어? 응. 하나 둘 셋. 이런. 살아있어? 그런 것 같아. 이제 저리 비켜. 시간이 없어. 당근이다. 내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당근 목욕이 역시 최고야. 비타민 A가 시력을 향상시켜주고 털을 윤기나게 만들어주지. 이렇게 말이야. 자, 마무리다. 내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히. 멋지게 해냈어. 쟤 뭐하는 거야? 참 이상해. 시라, 이리 와. 넌 내 거야. 탈출하려는 거야? 정말? 캣넵이 실을 사냥하는 게 참 재밌어. 자, 여기 실타래가 있어. 와, 아, 이제 이해가 되는군. 앨리스가 준 선물이지? 관심 없어. 멋진 장식을 만들 거라고. 내 굴을 정리해야 해. 훨씬 낫군. 뭔가 빠졌어.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됐어. 배를 걸자. 그러면 손님이 오는 걸 알 수 있어. 완벽해. 헉, 헉. 휴식 시간이다. 헤헤, 이 벨로 장난 좀 쳐야지. 모두 쉿. 누가 장난치는 거야? 착각한 건가? 분명 들었는데. 바비, 내 사랑스러운 꿀 냄비가 꽉 찼어. 어우, 난 행복한 곰이야. 잠깐, 이 장난꾸러기. 이 벌집을 건드리면 제대로 알아채겠지. 으아, 벌이다. 도와줘. 아, 쏘였어. 이런, 안 돼. 아, 불쌍한 호피. 급히 의사가 필요해. 이런, 순조롭게 착륙했어. 아, 무슨 일이죠? 벌에 쏘였어요. 어디 보자. 아, 날카롭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제발 빨리 제거해주세요. 자, 펌프로 빨아들입시다. 의사가 혼란스럽습니다. 호피가 풍선처럼 부풀고 있어요. 이런. 됐어요, 박사님. 성공이에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끝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박사님. 쉬고 있자. 아, 아무래도. 배가 고픈 것 같아. 토끼 고기가 키 크는데 아주 좋다고 하던데. 안 돼, 안 돼. 도그데이, 그러지 마. 자, 간식 먹어. 오, 난 오리고기를 좋아해. 한동안 맛보지 못했어. 피에 굶주린 이웃이군. 그냥 당근만 먹으면 안 되나? 비 오는 날을 대비해 남은 음식을 숨겨놓자. 아무도 모르겠지? 내 정원에 누가 찾아왔군. 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나쁜 사냥개 같으니. 돌려줘. 가져와. 어우, 내 뼈다귀. 같이 놀까? 유전자는 못 고쳐. 동물들이 지루해하는군. 게임을 하자. 끈이다. 그래,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다. 캣넵은 끈을 가지고 논대요. 하지만 발톱도 없대요. 야. 아, 털실 한 뭉치다. 완벽한 타이밍. 긁는 기둥을 만들 거야. 이 램프로 멋진 걸 만들 거라고. 조금 더. 이렇게. 만세. 끝났어. 날 비웃었겠다.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우와, 알았어. 농담이었어. 미안해. 자, 얘들아.
어느 코너가 마음에 드니 댓글로 꼭 남겨줘. 구석구석 다 마음에 들어. 수고 많았어. 이런 언니가 돌아왔어. 그래, 상상해봐. 스마일링 크리터스 파티라니. 16세 이상부터 참가가 가능하대. 와, 파티라고? 나도 데려가, 제발, 애비. 안 돼, 넌 너무 어려. 패배자. 이렇게 빌게, 언니. 그래, 알겠어. 근데 먼저 이거 입어. 우와, 셔츠 멋지다. 금방 올게. 순진하긴. 가자. 어때? 언니들? 안 돼.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잠깐, 어디 갔지? 우와, 안녕. 캣탭크래프티 스마일링 크리터스잖아. 자, 이제 넌 우리 중 한 명이야. 날 입양하고 싶은 거야? 좋아. 너도 파티 갈래? 어? 응, 응, 갈래. 좋아, 근데 16살 이상만 갈 수 있는데. 이런, 안 돼. 괜찮아, 크래프티 네 차례야. 조금 간지러울 거야. 느낌이 이상해. 우와, 나 컸잖아. 진짜야. 옷이 너무 안 어울린다. 네 말이 맞아. 이게 더 낫다. 이거 입어봐. 우와, 멋지다. 와우. 부드러워. 이제 파티 갈 준비 됐어. 애비랑 언니지? 엄청 질투하겠지? 멋진 파티다. 잠깐, 저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표정을 봤었어야 했는데. 안녕 얘들아. 야옹. 메리랑 스마일링 크리터스잖아. 뭔가가 이상해. 내 첫 번째 파티. 멋지다. 자, 가서 춤추자. 아, 그럴 줄 알았어. 캣넵 얼른 주면 전화해야지. 전화해. 여보세요. 밥이 준비 다 됐어. 곧 갈게. 알겠어.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파티 너무 멋지다. 12시 될 때까지 춤추자. 미안, 나 좀 늦었지? 안녕. 그만해. 맨날 바쁘다니까. 좋아, 나 줄게. 이 전기 장난으로 얻은 거지? 이런. 우리 새 친구 메리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악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똑똑하긴. 우리에 대해 더 알아볼래? 당연하지. 좋아.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마지막으로 몇 번만 더. 신난다. 호피가 댄스 플로어의 왕이야. 잘 있어 얘들아. 이런. 우리 지켜보는 거야? 아야, 아야. 쌤통이다.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우리가 먼저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 와우. 너무 멋지다. 오. 왜 우리 맨날 뛰는 거야? 도끼잖아.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고마워. 그럼 우리 프롬에선 비디오 볼래? 편하게 앉아. 준비됐지? 재밌게 봐. 자, 시작한다. 난 호피 홉스코치. 난 운동을 좋아해. 난 바비 베어 허그. 크래프티콘, 창의성은 내 전부지. 난 캣넵. 누구든 잠잘 수 있지. 우린 스마일링 크리터스야. 대박이다. 와우. 너희가 더 좋아졌어. 여러분, 어떤 가족을 선택하시겠어요? 스마일링 크리터스? 아니면 언니 애비? 저기 메리, 그림 그릴래?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좋아. 그림 그리고 있어. 우린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어디 갔나 궁금한데. 날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게 분명해. 가서 확인해야지. 좋아, 거의 다 됐어. 우리 아이디어 천재적이야. 우리 곧 순진한 메리를 피키픽으로 만들 수 있어. 사탕 만드나? 뭐야? 그럼 영원히 스마일링 크리터스랑 함께 할 거야. 바보 같긴. 시작하자.
뭐야? 나 빅키 되기 싫은데. 어떡하지? 어서 그리타스들, 우리 발명을 끝낼 시간이야. 아,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돼. 문이다. 잠겼잖아. 뭐지? 기차가 단서가 될 수 있겠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생각해, 메리, 생각. 그래, 여기 있다. 열쇠는 있고. 이제 도망쳐야 돼. 더 빠를수록 좋지. 안 열리잖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좋아요가 있으면 열 수 있어요. 네, 조금 더요. 거의 다 됐어요.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와, 됐다. 뭐야, 나 바쁘거든. 미안,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가. 이런, 아! 잘못된 문이네. 메리, 갈 생각이 없어. 근데 선택 여지가 없네. 먹을 거 주문할래? 네가 원하는 거 골라봐. 글쎄. 간식 그거 좋은 생각이다. 피자로 하자. 알겠어. 바로 찾아왔네. 좋았어. 안녕하세요, 피자 배달입니다. 여기요. 네, 저렇게 웃으면 좋은 팁을 받을 수 있겠지. 안녕하세요, 피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 무슨 소리세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조용히 해요. 행운을 빌어요. 돌아와요. 여기 팁이요. 고마워요. 메리는 잘 있나? 피자 어때? 메리는 어딨어? 걔네! 야, 소리 질렀어. 여자애가 알아냈어. 잡아와. 여기 있네. 안 돼. 탈출 생각은 하지 마. 도와요. 아! 진짜야? 장난치는 거지? 그치? 살려줘요. 어디가? 넌 여기 있게 될 거야. 돌아와. 혼란을 일으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자. 아, 네가 이해 못하는 거야. 피그가 되는 거 마음에 들 거야. 중요한 건 허기허기처럼은 안 되잖아. 우리 중 한 명이 되고 싶지 않았어? 받아라, 반역자. 곧 털어내고 웃게 될 거야. 아니야. 호피, 총을 빨리 끊으자. 펀치백 좀 그만해. 그리고 너 여기서 기다려. 그래, 허기가 날 구해줄 거야.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천국의 냄새. 나한테 생각이 있어. 웃는 신들의 음식이야. 내 배가 행복하다는 건 내가 행복하다는 거지. 좋아, 조심하자. 이런, 감히 누가 날 방해하는 거야. 안녕 허기우기, 제발 날 좀 도와줘. 뭐야? 넌 나한테 대항할 기회도 없어, 털복숭이. 이런, 곧 알게 될 거야. 방어해봐라. 난 권투 선수라고. 그래. 엄마, 안 돼. 여기선 아무도 널 구해주지 못해. 탈출은 꿈도 꾸지 마. 여자애를 도와줘야 돼. 이런, 속임수는 안 통해. 슬프다, 고약한 크리터스들. 너무 사악해. 탈출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알아낸 것 같은데? 이거 효과가 있을 거야. 기술과 교활함이 필요하지. 난 자유로워질 거야. 입어보자. 귀 좀 봐. 마지막 세부사항. 갈 준비 됐어. 냠냠냠. 문 열쇠 좀 줄래. 자, 여기 캔네. 신난다. 이제 나갈 수 있어. 어디 가니? 이 사기꾼 좀 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아, 도망갈 거야. 휴, 간신히 여기까지 왔네. 미안 메리, 내가 틀렸어. 네가 보고 싶어. 널 찾을 수만 있다면. 에비, 누구야? 나야, 안녕. 허기우기? 네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아.
진짜야? 네 동생이 파피 플레이타임 거리 3에 있어. 캣내비를 이기는 방법을 알지? 하기 고마워. 메리, 조금만 기다려. 인생은 멋져. 크래프티, 어떻게 얘랑 날 헷갈릴 수 있어? 음식 갖다 버려. 너 방해당하고 있잖아. 알겠어. 우리 계획이 더 중요하지. 얼른. 그리고 너, 다신 이런 짓 할 생각하지 마. 우리 목적이 완성됐어. 좋았어. 해보자. 하지마. 변신 시간. 멈춰. 가만히 있어. 내 동생 안 놔주면 이걸 사용할 거야. 너, 우리를 어떻게 찾은 거야? 재밌네. 그건 뭐야? 아름다워. 야옹. 아, 끔찍해. 캣냅이랑 호피는 해결했고. 메리. 역겨워. 동생, 집에 가자. 응, 서둘러. 여기 무슨 일이야? 아, 안녕 바비. 애는 어딨어? 무슨 일이야? 아,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언니랑 같이 도망갔어. 서둘러 잡아야 돼. 아, 피자 너무 맛있었어. 몇 개 더 주문해야지. 점심에 먹는 맛있는 피자만큼 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어. 어, 뭐였지? 이상하네. 꼼짝마, 이 못된 애야. 어, 나 이제 다시 어려졌어. 이제 집에 가자. 시간이 됐어. 좋아, 해냈구나. 아, 힘든 하루야. 메리는 어딨어? 어디로 갔어? 저쪽. 우와, 스마일링 크리터스다. 난 너희가 너무 좋아. 내가 아는 생각 하는 거야? 응. 총 준비해, 친구들. 나 엄청 팬이야. 안녕. 우리도 널 많이 좋아해. 새로운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신난다. 날 입양하려고? 이미 했는데? 집에 가자. 자, 왔다. 신난다. 우리가 1등이야. 호피, 너 진짜 빠르다. 너무 빨라. 내 발은 그렇게 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와, 너무 멋져. 너희 멋진 거 진짜 많다. 그리고 다 크리터스 스타일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엠버를 납치해서 뇌물로 마음을 사려고 하는구나. 엠버, 이거 네 옷이야. 입어봐.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야. 입어볼게. 너무 사랑스러워. 속임수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날 사랑했었잖아. 이제 새 친구가 생겼구나. 됐다. 어때? 마음에 들어? 사랑스러워. 완벽하게 잘 어울리네. 너무 편하고 부드러워. 이거 평생 입을 수도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소파에서 뛰어도 돼? 호피, 괜찮아? 당연하지. 점프가 없는 게 말이 돼? 멋지다. 너무 재밌어. 아마 쟤네랑 더 잘 지낼지도 몰라. 신나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야. 엠버, 우리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아? 응, 알고 싶어. 그럼 편하게 앉아서 이거 잘 봐봐. 이거 우리 브랜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야.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 아, 신난다. 봐, 시작한다. 난 호피 홉스코치. 난 활동을 좋아해. 난 바비 베어 허그. 난 크래프티콘. 창의력은 나의 전부야. 난 캣넵이야. 난 누구든지 재울 수 있어. 우린 스마일링 크리터스야. 그치야. 와우. 이제 우리 능력에 대해 더 잘 알았지? 와, 너무 멋지다. 너희가 더 좋아졌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족을 선택할 것인지 댓글로 써주세요. 스마일링 크리터스 아니면 허기우기와 키스미씨. 엠버, 선물이 있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당연하지. 고마워. 우리 그려야지. 너 재능 있다. 우리 가야 돼. 그래, 맛있는 거 가져오자. 엠버거 좀 먹어야지. 엠버 최고지. 맞아, 우리한테 완벽해. 햄버거 가지고 가자. 냄새 좋다. 익으면 될 것 같아. 한 입이면 멈출 수 없을 거야. 피키피기로 변할 때까지. 그럼 우리 중 한 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집에 못 가겠지.
그거야. 안 돼. 이런 사악한 계획을 막고 엠버를 구해야 해. 이제 데우기만 하면 돼. 그래, 애들은 찬 간식을 먹으면 안 되지. 곧 또 한 명의 크리터가 생길 거야. 이런 연필이면 영원히 그림 그릴 수 있어.